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그 다음에 이제 분해자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의 기능에서 이것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제2절 생태계의 물질순환과 에너지 이동이라는 것을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서 생태계의 물질순환, 생태계의 물질들이 어떠한 형태를 바꿔서 순환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그래서 첫 번째 저기 나온 것이 지금 생물지구화학적 순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문제를 물을 때 생지화학적 순환이라서 간단하게 짧게 이렇게 줄여서 축약을 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지구화학적, 생지화학적 순환의 어떤 특징이 나왔을 때 이거랑 다른 건가가 아니라 같은 거다라는 거. 그래서 생물지구화학적, 생지화학적 순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지구를 구성하는 화학 원소들, 말 그대로는 이런 화학 원소들이 이제 교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생물과 환경 사이로 서로 왔다 갔다 이동을 하고 순환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생지화학적 순환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화학 원소라는, 그러니까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그렇죠? 생물이라는 것은 유기물이고 환경은 무기물 상태에서 유기물과 무기물 사이에서의 어떤 이동, 또 순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지화학적 순환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원소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진 뒤 그것이 생물과 비생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하면서 순환하게 된다라는 것, 형태를 바꾸면서,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어떠한 순환의 이러한 생태계의 순환의 내용을 우리는 생지화학적 순환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정의 등이 문제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정의와 그것에 맞는 순환은 하면서 때 생지화학적 순환에 대해서, 그런 생지화학적 순환에는 저희가 앞으로 이제 보실 질소의 순환, 탄소의 순환, 산소의 순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또 이제 앞쪽에서 생태계의 기능 중에 하나였던 영양 염류의 순환입니다. 가장 이제 녹색 식물에 의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유기물을, 녹색 식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유기물을 식물이 이제 이용을 하려면 식물이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온의 형태이다, 염의 형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염이 식물로부터 이 염이 식물에 흡수가 되고 다시 이 식물이 초식동물이 먹고 초식동물이 다시 육식동물이 먹고 육식동물이 다시 분해자에 의해 분해된 뒤 그것이 결국 이것도 뭐예요? 이런 영양 염류들의 순환이다라는 것이요. 그 육식동물이 분해되면서 다시 이런 영양 염류들이 다시 또 그 식물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라는 과정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에는 뭐 저장풀, 교환풀 또는 순환풀이다라는 게 있죠. 그 교재에서는 조금 설명이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이것도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 저장풀이라는 것은 영양 염류가 영양 그 염류 그 이온들이 각각의 어떤 가까이 있는 근접해 있는 환경과 계속 교환을 하고 순환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환풀, 순환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풀이다라는 것은 영어의 POOL은 저장소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교환을 할 수 있는 곳, 교환을 할 수 있는 저장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장풀이라는 것은 그 교환이나 순환이 빨리빨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거대하기 때문에 천천히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저장의 개념이다. 이런 영양 염류들이 또는 이런 무기 염류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듯하게 보인다. 그래서 이것을 저장풀이다라고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 이제 교환풀, 순환풀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세한 교환들, 우리 사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미세한 교환들이 이 토양 내에서는 굉장히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것들의 이동은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규모도 작고, 규모가 작지만 어떻게 빠르게 많은 다수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 교환풀 또는 순환풀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교재에 잠시 보시면 교재 잠시 보시면 저장풀에서 보시면 크고 서서히 이동하는 이라고 되어 있죠. 순환의 규모가 크다라는 거예요. 순환의 규모가 크고 서서히 이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크게 저장되어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나왔을 때 큰 부류의 의미로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교환풀에도 작지만이라는 것은 순환의 규모가 작다라는 거예요. 순환의 규모가 작지만 끊임없이 교환이 작은 교환들이, 미세한 교환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교환풀, 순환풀이다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써놓으라는 거죠. 순환의 규모가 크고 또는 순환의 규모는 작지만 해서 순환의 규모를 적어놓으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다라는 거.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그 생지화학적 순환에서 기체형하고 퇴적형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런 생물지구화학적 순환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뭐 탄소, 산소, 뭐 질소 이런 순환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기체형이 있고 퇴적형이 있다. 기체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기 중에서 기체의 상태로 순환하고 교환하는 것. 퇴적형이라는 것은 지구 내부 지각에서 지각이라고 하면 토양 중인 거죠. 토양 중에서의 어떠한 그러한 순환 교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퇴적형이다라고 한다라는 것. 그래서 기체형 퇴적형 교재 있으니까 그냥 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각이라는 것이 이제 토양 내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것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런 생지화학 적 순환의 첫 번째로 우리가 뭘 보실 거냐면 탄소의 순환부터 시작해서 순환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탄소. 여기 이제 그 교재에 있는 어휘를 그대로 제가 이제 정리한 건 아니고요. 좀 간략하게 간추렸습니다. 그리고 뭐 그 기출에 나왔던 것들도 나왔던 내용들을 여기다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비교하면서 교재랑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서 이해 못했던 걸 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하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소. 탄소라는 것은 우리 그 지구의 온난화와 관련이 있는 그렇죠. 지구의 온난화와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탄소의 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생체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유기물. 그래서 우리 생체에는 18%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탄소가 유기물에도 들어 있고 또 그럼 어디에도 있냐라면 가스 상태와 뭐냐면 탄화석. 탄화석이라는 것은 석회석이다 해서 요 안에도 이런 고체 형태 안에도 탄소가 들어있고 가스 상태로도 탄소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 가스 상태일 때는 어디에 또 있겠어? 당연히 대기 중에 있죠. 이런 대기 중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탄소가 존재하느냐?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중에서는 탄소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 요런 게 이제 없었죠. 그래서 요런 거 다 이제 기출에 예제로 나왔던 걸 같이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처음에 녹색 식물이 그쵸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서 자 제가 광합성을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광합성이라는 것은 광으로 모아 유기물을 만들어낸 데서 합성을 한다 해서 광합성이에요. 이렇게 식물이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그럼 빛에너지 물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겠죠. 물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어떠한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바로 광합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광합성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뭐 유기물로 만들어준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광합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이제 탄소를 식물이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먹이 연쇄에 따라서 각 단계에서 뭐예요? 호흡! 사람이든 생물이든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뭐냐면 우리가 호흡을 해요. 호흡을 할 때 우리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뭐 이산화탄소를 내뿜게 되죠. 그때 이산화탄소가 대기 또는 물로 환원이 된다. 물로. 그래서 수중에도 이산화탄소가 있고 대기 중에도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대기나 물로 빠져나가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식물, 초식, 육식동물 다 모두 호흡을 통해서 CO2가 방출하게 된다. 이거 뭐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녹색 식물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을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그것이 그 먹이 연쇄를 통해서 초식동물, 육식동물에게 전달이 되고 다시 이 초식, 육식동물의 뭐 호흡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또 빠져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예요? 탄소가 순환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바로 탄소의 순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 보시고 요거 보시고 없는 내용은 조금씩 추가를 하시거나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산소의 순환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산소는 여러분 원자의 상태가 아니라 분자의 상태로 산소 두 개가 붙어있는 분자의 상태로 대기 중에 떠다니고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대기의 몇 퍼센트?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대기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질소. 그 다음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 산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 산소로만 숨을 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질소가 가장 많다라는 거. 어쨌든 대기의 약 21%를 산소이고 이것이 산소 분자의 형태로 대기 중에 떠다니고 있죠. 그래서 O2죠. 산소는 O2입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도 있고 수중에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 호흡하는 모든 생물에게 이런 산소가 제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산화탄소를 다시 배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권의 산소, 우리가 지금 이 21% 대기권에 21% 존재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냐? 대부분 뭐로 만들어진다? 바로 이 광합성에서. 아까 광합성에서 유기물을 만들 때 물은 여러분 봐봐요. 물은 H2O예요. 그래서 이것이 빛 에너지를 통해서 전자를 뺏어요. 자, 광합성을 할 때 빛 에너지를 왜 광합성이 할 때 빛 에너지가 필요하냐면 이 녹색 식물이 광합성을 빛을 흡수하여서 빛 에너지에 의해서 이 H2O 물이 각각 쪼개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의 광분해, 광합성 빛 에너지에 의한 물의 광분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H2O가 각각 수소로 또 산소로 쪼개지게 됩니다. 산소 원자, 수소 원자로 쪼개지게 되게 되고 여기에 붙어있던 전자도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빛 에너지로 전자를 떨어뜨릴 때, 전자 떨어뜨리고 수소 떨어뜨릴 때 뭐 발생해요? 산소가 발생하는. 그래서 물을 광분해하면 뭐가 나오냐면 산소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대기 중에 대부분의 산소는 뭐예요? 바로 광합성에 의해서 대부분의 산소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교재에서는 요 산소의 순환에서 요거를 굉장히 좀 요 가장 밑에 거를 좀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 놓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축약을 하고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 산소 원자가 산소가 대기 중에 산소를 만든다고 했어요. 광합성을 하면서 물에서의 이 산소 원자가 광합성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빛에 의해서 빛 에너지에 의해서 수소 원자, 산소 원자 그리고 전자가 서로 따로따로 떨어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지면서 O라는 산소 원자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전자가 있을 때는 얘네가 싹 서로 붙어 있었는데 전자를 빼앗김으로써 빛에너지에서 전자를 빼앗김으로써 산소 원자가 하나하나 남게 돼요. 그럼 산소 원자끼리 산소끼리 만나서 뭐가 되냐면 O2가 돼서 산소 분자의 형태로 뭐 대기 중으로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광합성에 의해 전자를 잃은 물 속의 산소 원자가 그렇죠. 물은 H2O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른 물 속의 산소 원자가 이 산소 원자가 산소 분자가 되어서 산소끼리 붙어서 산소 분자가 되어 대기 중으로 환원이 되면서 산소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